주변이 시끄러워서 잠시 녹화를 멈추었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마이크의 속도와 조이의 걷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총 이동한 거리는 조이가 이동한 거리에서 6시간을 더 걸었죠. 왜냐니까 조이가 6시간 늦게 출발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 거리 이 두 개를 2와 t 플러스 6을 곱한 값과 8과 t를 곱한 값이 같아지는 때가 우리의 t를 구하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당히 긴 문장입니다만은 굉장히 짧게 간단 명료하게 표현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t는 2가 되죠. 그러니까 조이가 마이크를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이라는 거죠. 재밌는 이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만미터 경기입니다. 만미터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인 케네니사 베클리 뭐라고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고 걸린 시간은 26분 17초 53이라고 합니다. 대략 10km 정도 거리죠. 제가 달리기를 하면은 1시간 10분 정도 걸리니까 아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죠. 다음 118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130마일 거리의 여행에서 어느 한 자동차가 시속 55마일의 속도로 가고 있고 그리고 시속 40마일의 속도를 줄였습니다. 속도를 낮췄단 말이죠. 총 130마일을 이동하는데 시속 55마일로 일정 거리를 달려가다가 나머지 구간은 시속 40마일로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시간은 2.5hour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시속 40마일로 달린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도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알고 있는 것은 55마일과 40마일이죠. 50마일과 40마일. 그리고 시간은 어느 하나를 t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2.5-t가 되겠죠. 그래서 패스트를 t로 잡고 나머지는 2.5-t로 했습니다. 이동한 거리는 이것과 이것을 곱한 것이고 거기다가 이것과 이것을 곱한 것을 더하면 이동 거리인데 그 이동 거리가 130마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정보가 나와지죠. 이러한 식이 도출됩니다. 풀면은 t는 2. 그죠?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옮기간 거리는 2시간이고 느린 속도 시속 40마일로 옮기간 시간은 거리가 아니고 방금 제가 거리라고 했었나요? 시간이죠. 시간은 2시간이고 여기서 천천히 간 속도는 시간은 2.5-2 해서 0.5시간이 됩니다. 상당히 재밌죠. 이번 이그젠플의 경우에는 생각을 좀 하면서 풀어야 될 그러한 퀴즈입니다. 자, 나머지는 프랙티스입니다. 굉장히 프랙티스가 많이 있습니다. 대략 전체 몇 개가 있죠? 굉장히 많죠? 38개가 있군요. 자, 이 38개 퀴즈를 다 풀게 되면은 우리가 제1장에서 공부한 것을 다 이해하고 다음 제2장으로 공부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퀴즈 문제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